6월 14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기린컵 결승전에서 일본은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본 축구 대표팀이 4년간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 2022년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답게 여름철 장마 시즌만 되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홍수 및 크고 작은 피해가 늘 언제 그 언론에 오르내리며 방송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22년에도 이번에도 여전히 일본은 작년과 똑같은 상황에서 홍수 피해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렇게 큰 물난리를 겪은 일본이 1년간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요? 작년에는 특히 세계 각지에서 이상 날씨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들 겪어보지 못한 날씨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독일, 벨기에에서 내린 하루 100mm 정도의 비는 그 지역에는 큰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북미의 이 고온도 마찬가지이고 작년과 같은 날씨는 발생 빈도로 따지면 10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러한 기후 변화를 경험했던 일본은 도대체 1년간 무슨 준비, 무슨 대처를 했다는 것일까요? 이 지진에 대한 일본 기상청의 대처와 속보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말 일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지진 이외에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와 태풍, 폭염에 대비하여 1년간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큰 기후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작년에 그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도대체 1년간 무엇을 대비했나요? 올 2022년 7월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100년에 한번 정도 나타날 폭염이 시작돼서 이 극한 더위가 우려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강타할 것인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올여름 7월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겨우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 전체가 홍수로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면 이게 결국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본 역시 식량의 이 자급자족률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 관련 탄소 감축 과정에서 원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원전을 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춘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이냐, 혜택이냐, 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원전 폐기물이 미래 세대에 편익도 없이 위험만 안기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고려해 볼 만한 이런 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